치료를 시작하시기 전에 환자분들은 준비하실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본인에게 투여되는 약제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과 부작용을 정확하게 알고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시다 보니까 막연히 두려워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신체적인 변화는 사용하게 될 약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각 병원들에서는 암 환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환자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본인의 약제를 어떤 것을 사용하고 어떤 증상과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보다 적은 부작용으로 항암 치료 기간을 견디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은 예방접종이나 이러한 것들에 내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암 치료 전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면 본인의 스케줄을 확인하셔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미리 접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시기 전에 필요한 치과 검진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 준비해야 될 것은 생활용품과 관련된 준비가 되겠습니다. 항암 치료에서 내가 탈모가 예상이 된다면 가발이나 모자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암 약제가 항암화학요법이라서 나의 신체 점막 같은 것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면 부드러운 칫솔이나 빗, 수면 양말 등 생활용품을 좀 변경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직장 또는 학교 스케줄과 치료 스케줄을 어떻게 조율할런지, 집안일은 이전과 똑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육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등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환자분들 개개인이 가지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다면 적절한 치료와 그리고 일상을 조화롭게 이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